어린이 친구들! 안녕하세요, 브리즈입니다. 와, 벌써 겨울방학이 시작됐어요. 준환 씨는 이번 겨울방학에 특별한 계획 혹시 세운 거 있으세요?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 보드를 배울 생각이에요. 스노보드요? 그 스키장을 누비면서 다니는 제 모습이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아요? 아니, 무슨 아니요,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. 보드는 무슨 전 집에서 그냥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게 최고예요. 역시 게으름쟁이 바우씨. 아, 난 맨날 피곤해.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방학 때 시간도 많으니까 친구들이랑 여행 갈 계획 세우시고요. 또 특별한 공부 같은 거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계획 세워서 알차게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바 프리즈의 첫 순서를 한번 시작해볼까요? 그 첫 순서는 프리즈와 함께 재밌는 체험도 하고 이색 도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. 네. 이색 도전 5강 만족이라는 코너입니다. 그럼 우리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? 네. 비바! 오늘이 디데이 4일이에요. 4일이요? 네. 크리스마스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다고요. 아, 벌써 그렇게 됐네요. 아, 나 어떻게 떨려. 그런데 준환 씨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? 뭐 선물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요. 저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선물이 아닐까요? 거짓말쟁이. 아까 몇 분 전만 해도 저한테 선물 사달라고 졸라댔어요. 언제? 어떻게 된 거죠, 준환 씨? 아, 이렇게 선물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과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비바 프리즈 먼저 만나볼 순서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간, 내 마음을 보여줘 시간입니다.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친구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함께 보시죠!